데일리 핫스핀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핫스핀 꾸며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로 신설된 코너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데일리 핫스핀 오늘 네 종목을 화면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수급 포착주에선 두산 로보틱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밸류업,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분석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차트 포착주입니다. 클래시스네요. 미용기기 테마,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승률 상위입니다. 폴라리스 AI인데요. 역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의 힘은 강력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주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차트상 힘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자, 오늘 데일리 핫스핀에서 전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데일리 핫스핀 네 종목 전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포착주부터 볼 텐데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이데일리 핫스핀에서 이 종목 점수가 73점입니다. 네. 종목 점수가 뭔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그 수급과 차트를 점수화한 겁니다. 그래서 급상승 해서 이 종합 점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95점 만점으로 저희가 설계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밸류업 여력 충분하다 때문에 오늘 오르네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만 최근에 나왔던 그런 증권사의 리포트를 토대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지금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협동 로봇 시장 기준으로 경쟁사 대비 월등히 라인업이 풍부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13개인데 이게 2026년 정도가 되면 17개 정도까지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기준으로 이제 3분기부터 영업이익은 조금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요. 우리 주위 곳곳에 상용화되는 것도 아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기업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 실적이 구체적으로 언제 나오는가라고 하는 부분. 단순하게 영업이익 기준 손실 폭이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켜줘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 이제는 3분기 정도부터는 실적이 나와야 주가 또한 더욱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를 해봤으면 하는 것은요. 최근에 저도 세미나를 한번 갔다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조금 한 게 있는데 예. 로봇 관련된 기업들 이 산업 자체는 참 기대감은 크긴 큽니다만 네. 크게 세 가지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첫 번째로는 역시나 밸류체인이 조금 더 풍부해져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체적으로 부품을 조달하는 이런 조달 능력이 앞서 있는 뭐 미국이나 일본, 독일 그들은 거의 다 90에서 95% 정도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70%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75%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밸류체인 자체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자체적인 부품 조달력이 소폭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하드웨어는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전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지난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뭐 완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주는 방향으로 많이 갔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외주라고 하는 것은 해당 업무만 딱 하는 거죠. 이후로 네. 발전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해부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엔지니어를 고용을 하고요. 코딩을 해나가면서 일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외주를 주고 있다는 것. 마지막은 북미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협동 로봇이 핵심인데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용 로봇이 조금 규모가 작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협동 로봇보다는 정말 인간이 할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산악 구조라든지 뭐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그런 로봇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통관 번호가 협동 로봇은 없는데 이 덴마크는 있습니다. 이 덴마크에서 판매가 되고 이를 통해 나가게 되는 로봇의 전체적인 수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역시나 북미였고, 그 중에서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할수 없는, 조금은 중량 자체도 크고 하중도 센,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토대로 우리는 결국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시장, 그리고 F&B 시장, 여기를 넘어서 추후에는 제품을 더 다변화하고 라인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은 꽤나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업이익 기준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킨과 동시에 부산 로보틱스에 대한 현재 목표 가격 12만 5천 원인데요. 그 가격까지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어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섣불리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그 정도 시점에 맞추어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밸류 체인이 이제 풍부해지느냐, 자체 그런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느냐, 그리고 그 영역이 좀더 넓어지느냐, 이런 거 포착하는 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두산 로보틱스 7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한달 동안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스피드에서 포착된 차트 포착주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점수는 72점인데요.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급등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72점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더, 그런 이유 좀 네. 들어볼까요?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분기 기준 실적 발표를 보았을 때는 거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요. 2분기 기준으로도 매출액 또 영업이익 모두 다 각각 28.8% 그리고 31.6%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장비에 대한 매출뿐만이 아니고 이 소모품입니다. 지금 동산은 마찬가지고 뭐 비율 같은 경우 보더라도 장비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크긴 크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소모품은 우리가 해당 기업이 아니면 사실상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클래시스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사의 주력 제품 슈링크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히 넘어서서 북미 지역으로 진출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파트너사에 대한 후보 선정 작업 또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올해 사실상 분기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분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적어도 올한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지난해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목표 가격, 목표 주가 5만 5천 원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5만 4,300원까지 갔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우리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차트 포착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클래시스가 연간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잘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최근이었죠, 이제. 5월에 이렇게 장대 한번 나오고 조정 거쳤다가 오늘 완전히 다시 한번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뭐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아직까지 신고가 지수가 나온 게 아닙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매를 하는 게 조금 어렵다면은 신고가 부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실적이 지금의 클래시스처럼 나오는 기업이라면 언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지금 흐름은 꽤나 괜찮고요.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목표 가격 5만 5천 원,
그 가격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참 주식이 또 어렵고도 좀 또 복잡하지만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게 그 신고가 따라잡기 이것도 네. 네,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피부 미용의리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바짝 다가가는 종목들 네. 좀 봐보셔야 될 것 같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청원 PB님께서 좀 개인적인 점수는 더 얹어주셨다라는 네. 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상승률 상위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AI인데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AI 온 디바이스 네. 이쪽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배경이 될 만한 것은 역시나 애플입니다. 애플의 WWDC에 따른 수혜. 이 첫날에는 애플 주가가 마이너스 2%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제는 7%나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AI 시장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완성도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시장의 움직임 자체와 관심이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동사 같은 경우 실적이 대단히 괜찮은 건 아닙니다만 올해 2월 기준으로 기존에 조금 확장을 하려고 했던 사업 부분, 예를 들면은 뭐 연예 엔터, 또 영화 제작, 신약 개발 자문, 이 모든 사업을 철회를 합니다. 직접적인 공시도 나왔는데요. 그와 함께 철저하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또 솔루션 적용기기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AI와 관련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결실 또한 나올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 AI에 대한 투자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투자를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AI라고 하는 이 테마는 개인적으로 2020년대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산업은 이제 태동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걸 감안하면은 그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많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시면 분명 이 중에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그런 주가 상승률도 보일 만한 기업도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10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장중에는 22% 넘는 예,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이긴 한데 현재도 한 4%, 한 8% 상승세를 띄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점수, 이데일리 스피인 종목 점수는 68점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네 종목 중 가장 이데일리 스피인 점수가 높습니다. 95점, 거의 이제 만점입니다. 근데 차트상 보면 거래량이 막 실리면서 뜨거운 양봉, 불기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테마가 네. 지금 힘이 네. 세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 1990년대 중반에 이 동해안에서의 원유, 가스 이야기가 나왔고 한 30년 만에 지금 나오니까 힘이 당연히 셉니다. 그리고 이 테마가 지금 당장 죽을 만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일정이 지금 나왔기 때문인데 올해 6월 말 조금 있다가 광구에 대한 재설계 논의가 있고요. 다음 달에는 시추 위치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올해 연말이면 시추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를 내년에 발표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지금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원유보다 가스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 지역에서의 원유는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그 양을 토대로 보았을 때는 4년 정도 쓸 수가 있는데 가스는 29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초점을 가스로 맞출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 또한 지금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강합니다. 6월 4일에 음봉이하면 크게 나왔지만 지금 다시 한번 돌파, 좀 마치 신성 데이터테크가 움직였을 때 그런 느낌도 적지 않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금 당장 죽을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는 것, 그 점 토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가지고 가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남은 5호장에서 절대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공략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네. 오늘 다른 모든 거 배제하고 자동차 부품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완성차가 가게 되면은 종합 부품사도 따라갑니다. 마지막에 1차 벤더형 기업들이 따라가는 날이 오는데 그게 지금 오늘인 거죠. 그중에서도 HL만도 같은 기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합 부품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SL 또 한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중국 지방에서의 중국 지역에서의 매출에 따른 주가 상승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 한 해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완성차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분위기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HL만도가 못 받을 만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리 보여진다는 점에서 HL만도와 같은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두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잘 가고 있습니다. 4월 말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고 이후 크게 꺾이지를 않습니다. 조정이 조금 나올 만한 시점에 맞추어서 장대 양봉이 크게 3번 나왔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6월 30일 결국 52주 기준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HL만도 여건 자체가 지금 괜찮기 때문에 해당 종목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네. 목표 가격은 52주 신고가입니다. 54,500원. 손절 가격은 4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만도도 궁금해서 이데일리 스피인 이걸 찾아봤더니 한 69.9점 되는데 조금 더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자, 5호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데요. 이번 주 월, 화, 수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컸던 게 아닙니다. 아마 내일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FOMC에 따른 회의, 금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산재가 되어 있다는 점. 그걸 감안하면은 내일 시장은 변동성이 꽤나 크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미증시에서 좋은 이야기가 들린다면 내일 시장은 크게 환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시장이 크게 꺾일 만한 요인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을 위로 보시고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시장 계속 접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히 내일 좀 시장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역시 또 편안히 시장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